자자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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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방구석에서 혼자 게임하는 유튜버 스트리머 도박킴이고요. 아 이번에 할 게임은 마블 이어서 가야죠. 샌드박스형 ARPG 게임입니다. 이어서 가죠. 가자. 나 자꾸 내리냐 이거. 자 하이스윈드 데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니까 눈 오는 거 해야지. 근데 포탈라이트에서 눈이 한번 왔기 때문에 이거 하도록 하죠. 만약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아이스빈 데일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쿠알리스 보석 두 개였나요? 두 개 먹었죠? 강산에 한번 갔으니까. 노래가 왜 이렇게 거슬리지나?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맛있는 거라도 해 먹어야겠어. 이 정도면 가져가고. 아 진행해야죠. 우선 전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도 팔아주고요. 이리와. 6,000원. 이 6,000원밖에 안 줘? 꽤 많이 팔았는데. 이번 오늘의 목표 레벨업. 그거 말고 없습니다. 레벨업이에요. 예외 없음. 레벨업이고요. 유지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알리사. 알리사 너무 올리기 좀 애매하다 너는. 좀 심했다 야. 다행히 다른 게 없네. 타이어카드님 줍니다. 방패 기술도 하나 찍혀있고 방패 2부터 좀 양산형 방패를 쓸 수 있긴 한데 당장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부대 사기를 좀 보고요. 세력관계를 보고요. 레이브스턴과 전쟁을 해야 되네요. 사실 좀 어렵죠. 레이브스턴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운 조합이고 자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만만한 자투가 조합이 없잖아 걔는. 마무니 정도면 내가 어떻게 12%? 어때? 회피하는 거야? 살레온 종자 장궁병 장보병 검사 8명? 괜찮네. 괜찮게 데리고 있네. 야 들어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도망가긴 하지만 조합상으로 쟤네가 더 좋아요. 좀 충분한 이제 기병이 있고 약간 언덕진 데서 궁병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좋은데 바로 가도록 하지 일단은. 이 조합이 할버드병이 너무 안 좋아. 얘네 상대로는 싸우기 전에 죽으니까 어그로만 가져가. 그렇지 그렇지. 궁병이 자리를 못 잡아서 지금 아직 못 쏘고 있는데 잘 붙었죠 지금. 내가 붙은 덕에 기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잘 붙었습니다. 근데 개떡같이 싸우네요. 이길 수 있니? 할보드가 붙긴 한 것 같아. 예, 그쵸? 잘 싸우긴 해요. 붙으면 세지. 우리 깃발이 안 보이는 관계로 깃발을 소환하겠습니다. 깃발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 보이지 않나요? 붓기까지가 약간 그래요. 몇 마리 남았는데 못 붙어서 화살 맞고 죽는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라도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궁병들이 많이 못 쏘니까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기병도 있는데 저렇게 추가 와서 좀 불편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영웅이야 영웅. 영웅 얼굴 다 끌어서 원거리 지원 없죠. 역시 영웅. 알리스테어 격?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겼죠. 궁병 조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도망가서 저항하는 건 없지만 이게 접근하는 과정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싫어합니다. 그냥 보병 있거나 기병기 있거나 그런 게 좋아요. 나는 편해요 이게. 좀 그래. 내가 죽으면은 못 싸워 애들이. 그렇다고 살인다고 이득 볼 것도 없고. 풀어주겠네. 어우야. 오야 괜찮은데 데려갑니다 무료로. 괜찮게 나왔네요. 굉장히 괜찮게 나왔네.
거의 맥스까지 병종이 회복이 됐고요. 숫자가 전투를 계속 하면서 레벨링을 하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용병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한테 장비를 주면 좋을라나? 애슬 이제 되지 않냐? 뭐 40짜리 끼니 그렇지. 또 되게 세 보인다 이제. 제법이야. 누가 진말 타니? 아, 누가 진말을 타 요즘 시대에. 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야. 다 잘 타시고요. 얼굴 예쁘장해졌네요. 원래 이랬나? 기가 살아붙죠? 즐거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싶은데 즐겁지가 않네요. 좀 애매하거든요. 약간 이제 게임을 킬 때 저는 일단 한번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마블이 지금 그거예요. 오늘 저번에 키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이제 동료를 모아야겠다. 저번은 이제 처음 할 때는 오늘은 이제 공방까지 목표를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레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 확실한데 도드라이까지 목표가 약간 좀 애매하죠. 이제 불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먹어. 노래가 좀 시끄럽다. 근데 귀가 지금 많이 거슬려 해. 모든 걸. 온 세상 일이 다 싫어 지금. 빨리 가. 여우굴.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노래를 틀까 했는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틀기 싫어서 안 들었습니다. 살려온 기사가 나왔네요. 귀족 같은 건 이제 내가 도시를 갖게 되면은 징집을 할 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해보죠. 자투 잡으러 가자 그냥. 지금이 딱 이제 즐기기 좋을 때고 여행하면서. 근데 또 마냥 즐길 수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죽을 뻔했죠 저. 열심히 사냥하겠습니다. 목표까지 정해놨으니까 쭉쭉 가자. 이게 그런 게 안 좋아. 한 게임만 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계속 새로운 게임을 하니까 기존에 하던 게임들이 지겨워. 새로운 걸 하면 항상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면 재미를 찾으면은 처음 이제 새로운 게임 하다 보면은 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해도가 좀 낮게 되거든요. 게임을 이제 많이 안 해보면은 좀 이제 하던 게임 편한데 게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대충 보면은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새 게임이 너무 재밌어. 그만 떠들고 잡자 했나. 어디가 도망가려고? 도관했던 지야. 빨리 가! 어택 땅이야. 자투엔 자투다. 자투식 공격이다. 올라오느라고 늦었구만. 자식들 저거 말이야. 이리 와봐!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니?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야야 그만 찔러 이씨. 그만. 아 내 말. 다 붙었죠 노는 사이에.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탈라이츠도 했고 오늘 마블하고 가능하면 아윈데도 하면 좋겠네. 근데 체력이 뭐 저렇게 살았냐. 저렇게 맞았는데. 아, 창판정이 너무 좋아졌어. 이거 오바야. 저건 좀 아니지. 아윈데가 살짝 기대됩니다. 아윈데가 재밌어. D&D 게임이 재미를 느끼게 되나봐. D&D 게임 근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청률이 안 늘어. 나만 즐거워. 발더스는 나름 이제 이름값을 했기 때문에 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빙풍골이죠? 빙풍골을 우리나라에서 아 못 보셨네. 유감이네요. 빙풍골은 아 어디 놀러 간 줄 알았죠 난. 빙풍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발더스 게이트 막 외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인기도 없었고 빙풍골은 좀 그렇다. 재밌는데 그게 제일 재밌는데
이번 분기에서 가장 재밌네. 지금 하는 게임들 중에서. 뭐랑 그거는 왜 싸우고 있냐? 어이가 없네. 이쪽에 있지 않았나? 엘프 군단? 이리 와봐 엘프 군단. 침묵도 해놔야지 미리. 네, 안 보인다? 방심하면 훅 들어오면서. 아, 중요할 때 안 들어와. 여기 있네. 야, 이리 와봐. 나 믿지? 이리 와. 그렇지, 요거랑 싸우는 거야. 그래, 700명이 됐다, 포로가. 나 여기 있어. 이거는 쿠알리스 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투 군대 잡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심심해서. 싸워봐, 그래. 자투 잡을 수 있어. 잡으러 간다. 넌 붙으면 나로 쏠리니까, 어그로가. 잡아. 포로 800이면 나도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지금 병지 좋아서 굳이 먹고 싶진 않은데 궁금해. 계속 이동해줘야 돼요. 계속 이동을 안 하면은 그냥 불편해집니다. 난 더 어그로가 쏠려서. 언제 잡을 거니? 잡을 생각 있긴 하니? 미묘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같은 속도인데도. 야, 음식 없어 이러다가. 율리아 레벨업. 율리아 벌써 그렇게 힘이 세졌어? 한 손. 강하다 율리아. 레슬리. 레슬리도 은근히 세. 15까지 찍어야겠다 얘는. 훈련교관 4. 밥값은 하겠지 장비빨로? 믿고 있어. 기병 가자. 그래 기병 가자. 기병이 짱이지. 야, 너 턴하다가 자꾸 잡히는 거구나. 멍청한 녀석 저거. 또, 꺾다가 또 잡힌다. 나 그러다 진짜 잡힌다. 저쪽 좀 벌어지는 거 같은데? 내가 좀 막아줘야겠구만. 자, 막았다. 그렇지. 두 명 죽었고요. 다섯 명. 아, 많이 죽는다. 뭐 포로가 많으니까. 인벤토리 창. 금괴와 뭐 이것저것 나왔죠. 금괴와 무역품. 자투 사냥마. 잘 나왔네요. 취소. 별로 안 나왔네. 자, 용병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용병 검사 들어가고요. 미래 장병 둘이랑 무장이 들어가고 싶은데. 얘 빼. 비싸기만 하고 안 좋아. 신갈족도 빼자. 딱 가져갈 게 없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다른 건 좀 허접하네요. 중간에 뭐 센 게 보였어도 이런 거? 별로 안 내킨다. 포로가 짱이지. 아, 이렇게 많니? 아, 왜 이렇게 많어? 에스. 옮길 때 컨트롤 눌러두면은, 네, 한 번에 옮겨지니까 애용하면 좋을 거예요. 야, 언제 뺏겼냐? 야, 얘, 뭐야! 위험해. 한 번 비벼버려, 막. 아이. 거시기 하네 좀. 기병 용병 장교 정도가 있고 포럼 쓰니까 얘를 이제 세우고 비늘병이랑 기병으로 좀 미는 형태로 진영을 짜겠습니다. 기병이 이제 어그로 끌고 보병이 덮쳐서 죽이는 거. 기병은 먹이죠. 화살바지도 시키고 다 시키면서. 장비 이렇게 구렸나 나? 빨리 가자. 아, 포로 팔고. 돈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 당장은. 어차피 다 모이게 돼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레벨링이 중요하네.
어떻게 짝딱 이제 적당하게 잡아서 먹을 만한 그 적을 만나야 되는데 마땅히 없어요. 7,000원 좋아요. 용병 기병 안 되지. 기병은 부담이 크지. 기병까지는 뭐 여기까지. 나 잡아야 되는 자투를. 자투야 마땅한 애가 없다. 50짜리 정도면 내가 비벼 보겠는데. 그렇지 30. 잘 보자. 잡고 대기. 가자 싸자. 대기 좀 넓어졌으니까. 아 못 통과하겠지 정도면. 어 야 근데 역시 마갑이 위협적이긴 하다. 잘 쌌죠 지금. 못 통과하죠. 아자 그렇지. 야 세다. 아, 쿠알리스를 올렸더니 좋아. 포람도 쓰지 한손도 쓰지. 보통 다른 모드에서 두개 쓰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강하죠 지금. 어떻게 하나밖에 못 잡으냐. 많이 때렸는데. 야 잘 싸먹었다 제대로다. 다 잡은 거 아니야? 아 이제 두 놈 남았네. 한 놈이구나. 하나를 못 잡으면 안 돼. 승마 소리 더 필요하다. 크리스마스 공휴일에 얼마나 건전한 짐이야. 게임 방송 최고죠? 짜짜짜짜. 가라. 우리 크리스마스를 아 블러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크리스마스나 평일이나. 아 쉬니까 다르지. 주말 정도? 주말이 하루 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개꿀이지? 난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래 케이크가 먹고 싶다. 난 생일에도 케이크 안 챙겨 먹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케이크가 그렇게 먹고 싶네. 달콤함이. 그만 안 도망가? 어 무슨 데미지가 9밖에 안 들어가 수척인데. 역시 창을 던져야 돼 수창을. 어디 이리 와. 어 꺾어 지금 감히 꺾어? 아 야! 말 떨어뜨려 말 떨어뜨려. 아야 말 더럽게 된 소리야 진짜. 뒤졌다. 어야야 미안해. 그렇지 막타는 내꺼다. 아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얘들 또래들이 결혼을 하니까 애 있는 애들은 자식이랑도 보내거든요. 애기지만. 어, 야, 괜찮은데? 이거 용병으로 데려가야겠는데? 그냥 다 갈아엎고. 아, 근데 갈아엎을 만한 게 없어. 너무 잘 나왔어, 지금 조합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 나. 너무 잘 나왔어. 한창 신우는 친구도 있고요. 어, 후스카를 빼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얘도 괜찮아 후스카를. 왜냐면 이제 파이어즈베이너 적대되면 내가 힘드니까. 장교 비싸긴 해도 세기 때문에 장교가. 살레온과 바쿠스 제국. 어 자투 전투 부대 잡자. 어 아야야야 그건 아니지. 군대는 가까이 있네. 군대가 이리 와봐. 검은 손 무적 이리 와봐. 아 2,700원 들어오는 거 봐라.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뭔가 이제 빼빼로 데이 되면 빼빼로가 먹고 싶고 발렌타인 되면은 초콜릿이 먹고 싶고. 이상하게
땡긴다. 옛날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는 약간 이제 그 크리스마스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크리스마스 그 설탕 공예가 있잖아. 설탕 공예. 약간 맛없고 좀 싸구려 티나는 거. 그게 맛있던데 은근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에 약간 텁텁한 이제 싸구려 설탕 공예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부드러운 거 먹고 한 입 딱 씹어주면은 약간 어우 야 짧았어. 아 나도 초코 생크림에다가 그 초콜릿 그 돌돌 말린 거 박혀있는 거 먹고 싶다. 케이크가 갑자기 막 땡기네. 오늘 만약 케이크를 판다면은 가서 하나 질러봐야겠어. 오늘 집안에서 보내고 싶은데 고이. 괜찮게 나오네요 장비가. 야 잘 나왔는데. 아니군요. 예전에 엄마 생일 때 동네에서 케이크 샀는데 딸기가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빵집은 다시는 안 갔다 진짜. 따져서 아저 전화했는데 알바가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에 샀는데 가져오냐 뭐냐 막 따졌더니 거기 사장님이 맞다 훈련관 2자리 책이지? 사장님이 사과하고 고구마 케이크 주더라고요. 야 너 타임이 남았구나. 타임을 안 찍었구나 내가. 아 저걸 안 찍으면 안 되지. 옛날에 파리바게트에서 그 7,000원인가 6,000원인가 7,000원 하는 조그만한 케이크 그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보다 약한 큰 거 꽤 맛있었는데 값은 더럽게 비싼데 조그만 케이크도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면 오히려 약간 좀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너 50명이나 데리고 있냐? 야 놀돌이가 몇 명이야? 아 너 못 데려간다. 너 대체 뭔 짓을 했길래 놀돌이 이렇게 잡아먹었냐? 뭐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지 합류하고 자동 도와주고 침묵해주고요. 3명 줄었네. 이번 걸로 준 것 같진 않지만 자 이제 얼마냐? 15? 아직 15밖에 안 돼? 15나 돼? 아직? 적대가? 그렇지 조금 손해가 있지만 잡아주고요. 침묵해주고요. 좋아 정산하러 가죠. 야 왜 이렇게 잘 주냐고 검사 좋은 애들을. 나 아까 포로 안 챙겼나? 포로가 많이 비어있네. 포로 개꿀 안센 레벨업. 우리 안센이 찍을 게 없구나. 타임이나 찍어라. 안센이도 딜 넣어야지. 바깥 해야지. 4,000원 되냐? 되네. 음식 사고. 무슨 롤리브가 200원이야. 미친놈들이네. 근데 공부는 먹어도 줄지를 않아. 골 때리네. 포로까지 딱 팔면은 3만원 정도? 그렇지. 야 부족하다. 돈은 이제 아예 많건 아예 적건 하니까. 야 이거 90명이나 있네. 야 도와줄게. 딱이자 우리 적인데 자동으로 풀어주고요. 야, 딱인데? 야 7이야 마이너스. 개꿀이잖아. 야 좋은 거 나왔구만. 두 개 나왔네? 제가 이제 장갑이 없는데
손 시려웠는데 잘 됐구만. 어야 좋은 것도 많구요. 근데 내가 병사가 좀 많이 줄었다. 자동으로 경험치 먹어도 나름 잘 먹던가? 자동은 진짜 먹기 좀 애매해서 판정이 다 다른 것 같아 모두마다. 어우 야 30명. 아 야야야야 어디 가냐 뭐하냐. 아 큰일 날 뻔했네. 나는 그래도 좀 적게 죽었다. 놀돌은 많이 죽었는데 5,000원 장갑 빼고 다 팔아야죠. 장갑은 이제 아 또 올리브 팔아먹으려고 이거 두 개 사 그냥. 아 그래요? 그렇게 맛없어요? 어 그런 경우도 있군요. 저는 생크림만 사 먹은 적도 있거든요. 생크림을 좋아해서. 근데 생크림이 아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아 이거 10일 들어가? 저도 이거 약간 우유팩 같은 거에서 해서 뭐 시핑크림 저어 먹잖아요. 나 그거 냄새라고 해야 되나? 특유의 맛이 나니까 나도 그건 싫더라고요. 어. 그런 크림을 쓰진 않겠지만 업체에서 장갑 좀 손 비는 애 없냐? 다 장갑 끼고 있어 건방지게. 7자리 장갑이야. 네가 바꿔야겠다 야. 나는 제빵 쪽을 잘 모르니까. 아, 너 돈 또 없냐? 아, 돈 좀 챙겨놔. 아씨. 오, 야, 이거, 야, 자, 잠깐, 51짜리라고? 야, 51짜리에다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어, 세상 맙소사,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나 한 손 쓰기 싫은데 너무 약해서 지금. 야, 51인데. 야, 이거 쓰자. 아, 나 도끼가 너무 쓰고 싶어. 아, 근데 난 랜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흑기랜인데 말이 느려서 아 아니야 도끼는 솔직히 리치가 너무 짧어. 흑기랜 가자. 말 좀 바꾸자. 이거 내 걔 주고 우리 애 아 이런 거 말고 빠른 말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빠르진 않네 또. 됐어 진말 내놓으세요. 타지 말고. 누구세요? 너였냐? 너 아니지. 진말 내놔. 짐 들어야 돼. 승용말 써. 차징이다. 자투랑 한번 창싸움 한번 해야겠구만 이거 자식들 저거. 어 나 저기다 제국에다가 데려가가지고 꿀 빨아도 되겠는데. 그렇지 왜 이렇게 줄었냐. 말 3. 어 이제 슬슬 적대 아니게 되겠네요. 와 좋은 거 많이 준다. 어우 야 세상에 50짜리도? 많이 줄었어 근데 병사가. 아 이제 나 놀리지 말자. 이제 우리 동료잖아. 어? 언제 쫓아올 거야? 빠르긴 한가 보다. 막 쫓아오네. 뭐야 잠깐. 그건 아니야. 뭐야 왜 그렇게 멍청해 가? 나한테 오는 거야 지금 지방? 미쳤네. 올라가 봐. 아 나 여기 지금 놀도록 가면 안 돼. 없지. 포로 20명이지. 내놔. 내가 직접 상대한다. 아니야 돌진하자. 야 나도 랜스야. 흑기 랜스다. 토그로테 간다. 아 야 미친놈아. 아 개 어 씨발. 어 적만도 못하네 진짜 아군이. 아 설마 아군한테 방해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 야. 아 진짜 그만해. 아직 준비 안 돼서.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지.
아!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내려, 내려, 내려. 진짜 진정한 전사의 맛을 보여주겠구만. 아, 나와봐. 아. 그렇지. 아, 너무 약하다. 근데 검 되게 좋은 검인데. 어, 너 왜 이렇게 좋은 검인데 약하냐? 내가 약해 그냥. 내가 쓰레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쿠알리스 하나 더 먹어야 돼. 빠르게 하나 더 먹지 않으면은 이 쓰레기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나왔어? 아, 뭐 저렇게 나왔냐. 보고 장할 걸. 자투. 어야 자투 자투. 아, 너 파괴자였어? 아, 너 언제 나왔냐? 아, 잠깐 망했다 야. 잘 꺾어, 잘 꺾어, 잘 꺾어. 용기 방패 빨리. 용방. 리리야, 리리야, 리리야. 애매하게 왔네. 내가 애매하게 줄었어. 어, 돈 푸짐하죠 아주. 계속 들어오죠. 아, 상품도 리셋됐네 한번. 내놔. 4만원 거진. 돈도 벌고 레벨도 업하고. 자투가 짱이야. 자투는 좀 반칙이야. 좀 얘네 장비는 좀 싸게 팔아야 돼. 어,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데. 심지어 얘네 뭐 설정상 너무 비싼 장비 끼면 좀 애매하잖아. 깔맞춤인데 심지어. 자투가 너무 화려해. 저렴해야지 좀. 성능 생각하면은 말 비싼 건 이해하겠어. 아, 나 전쟁 군주네 이제. 아, 너지? 너를 우리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아, 야,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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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이리 와봐. 뭐하니? 야, 그걸 왜 잡아먹어? 야. 쟤는 뭔 깡으로 저기 네이브선 저거 뭐냐? 야, 우리 왕한테 가자. 아, 너 풀피더라? 언제 풀피됐냐 넌? 아, 저, 잠깐만 저건 좀 아니지. 아, 잠깐 저건 좀 아니지. 쟤는 어떻게 데려왔어?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어, 이 돌아갔나 본데. 아, 큰일 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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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오늘 돌아가. 우리 왕한테 가자고. 저기요, 우리 왕 어디 있는지 아니? 헤딩고스 금방 이동했나 본데 이거. 싸우러 갔나? 아니야, 싸우러 간 거 아니야. 역시 찐따야. 우리 왕 찐따죠? 아, 뭐 남장님이야. 근데 헤딩고스 잘 끌고 가면 어떻게 겹치실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우리 너무 적긴 하다, 내 병사가. 10명분이 비니까 좀 늘려. 버릴 수도 있게. 헤딩고스 쪽에 있다며. 헤딩고스가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어, 여기 어떻게 된 건 거냐 이거. 일단은 왕은 없고. 어디 갔는데 지금 왕이? 제국한테 보내. 제국이랑 같이 잡을까? 아, 쏘리. 그냥 황마 그냥 제국이랑 같이? 이리 와봐.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경험치 빠르게 먹고 있죠? 잘 먹어야 돼요. 경험치가 남는 거기 때문에. 야, 많다야. 에토스 가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에토스에 있는 병사들이라면 이겨주지 않을까? 야, 야, 여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되냐? 아, 좀 짜글짜글하네, 내가. 어, 야, 될 것 같은데? 가로질러. 목숨을 걸고 가로질러 간다. 와, 보리스경 뭐야? 보리스경, 그래. 나 말고요. 그래. 일단 한번 꽈줘. 어, 한번 꽈줘. 야, 뭐하냐? 뭐 합세한 거야? 에이, 잠깐만. 야, 잠깐만. 왜 위 위로 싸워?
뭐 어떻게 된 거냐? 어그로가 어떻게 끌린 거야? 돌파해야 돼. 어둠을 틈타서 도망가야 돼. 동전 그 손절한 거야 쟤네 다른 애들? 너무하네 이거. 아야, 아 이거 좀 아니지. 아 여기 있잖아. 그래. 쟤네랑 싸우란 말이야. 뭐 그렇게 무서워? 자투가? 솔직히 이길만 하지 않냐? 너희 정도면 지금? 그래 서로 도망가잖아 지금. 그래. 될 만해. 될 법해. 어, 야 보리스. 큰 창 어디다 숨겼어? 싸워 빨리. 야, 보리스가 없으면은 못 이길 텐데. 어우, 야 많다야. 야 에토스 언제 뺏기셨어요? 에토스가 메인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뺏기냐 에토스는. 에토스는 뭐 그냥 내놔놨어. 그냥 없어 항상 볼 때마다. 이리 와봐. 잘 와봐. 싸움 하다니까? 왕이랑 보리스인데 붙어봐. 아 얘네가 같이 연계가 안되네. 보리스랑 왕이 색깔은 비슷한데. 한심한 놈들 이거. 서로 무서워해 서로. 보리스가 좀 마르니까. 근데 보리스랑은 이게 같이 싸울 생각이 없어 얘가 지금. 그러니까 왕이 왕 맞지? 황제님이 어그로 끌린 거 같은데? 야 빨리 그렇지. 오늘 쿼리스냐? 야 크리스마스인데 쿼리스도 안 줄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쿼리스 없지만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뭐 이렇게 잡아먹었냐? 쟤랑 원한이 많았구나 처음부터. 아, 쿼리스 하나만 먹으면 내가 포로 잡는 거 찍어서 더 잘 먹을 텐데 그 하나를 달성하기가 좀 어렵네. 무려 24명을 손절하고 도망갑니다. 놀랐잖아 잡힌 줄 알고. 오늘은 아직입니다. 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 게 맞나? 아 40분 됐나? 아닌가? 어 킨 지 한 40분 됐네요. 40분 됐지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지루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족 청년? 아 레브스턴이야? 아 나 팔자 아이템 그냥 뚜껑까지. 2,000원 돈이 최고지. 뜯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많을 땐 많더니 보면 또 없어 필요할 때는. 나의 소중한 쿠알리스 언제 먹냐. 돈이 필요한 농부? 아 보병까지 데려가고 싶진 않은데. 어디야? 아 사르미시. 여기구나. 몰라서 어딘지. 아 위험하네 이거. 아 15레벨짜리? 자 최고해? 나름 정예만 남았기 때문에. 아 쓸어버려. 한소금 쓰기 뭔가 싫다. 방패가 중요하긴 한데. 어 세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애들 잡을 때는. 이런 애들은 또 잘 잡네. 좀 내리세요. 아 정말 고글 노리네. 그렇지. 내가 잡기 딱 좋은 애들이야. 아 잠깐만. 어디서 막을라. 아 잠깐만. 그렇지. 어디 마 내려와. 어디 짐마를 타고 다녀 건방지게. 내려. 짐만 탑승하는 말입니다. 야 흑기사 잘 싸운다. 흑기 8명 처치. 오늘 바깥 파는데? 민중의 기사인데 막.
살레온 3명. 명예와 명성, 관계 향상. 아, 아까 그 100명 가까이 정예들만 있던 게 귀신같이 사라졌죠? 퀄리스 한번 녹아다다가 파이어즈 베인과 살레온 잘 골랐어. 아, 이거 팔고 와야 되는데. 나 팔 수가 없네 지금. 여기서 비습한다고? 아, 이거 위험하네. 안 바뀌었지 지금. 아, 씨. 병사도 모아야 되는데, 자투랑 싸우면서 모아야 되는데 침묵질도 하고 돌아가야 되나. 여기 있다. 아, 기적이다. 둘 중에 한 명이 얘야. 6,000원. 맛있는 거 위주로. 공물은 줄어들 날이 없어. 떠나자. 자투놈들한테 싹 뺏어버려야지. 올라가. 자투가 지금 딱 레벨 값을 못하니까 자투를 먼저 노리겠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좀 많은 애 없냐? 엄청 많이 있었는데. 30명으로 50명도 있었는데 막. 7명 안 돼. 심지어 검사 한 명밖에 없어 가져갈게. 아, 이거 아니지 저건. 한 명 안 돼. 다 잡아먹혔나 봐. 어, 그래 이런 애들.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얘네. 아, 애매하다. 야, 일단 이거 잡아. 딱 서봐. 준비하고 가자.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가야지 톡으로 어택을 하지. 아, 이런 애한테. 아, 야 잠깐만, 그건 아니잖아. 자투가 지금 멈췄단 말이냐? 도망갈래. 한 놈만 걸려 바로 그냥 찢어버리는 거야. 한 놈만 걸려. 아, 이게 무슨 영피해야.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한 놈만 걸려. 아이, 아 우리 놈 말고. 아, 내려. 명중률 제로냐 지금? 아, 아 우리 편에 걸리지 않나. 우리 편에 두 번 걸리고 말이야. 세 번 찔렀는데. 찍어. 토그로텍이면 방패를 들기 때문에 좀 안 맞아야 되는데 활도 그냥 맞아버려. 방금 팅 소리가 안 났으니까 분명 한 방 날라온 건데 그 한 방에 맞았네. 계속 더럽게 없네 진짜. 방패를 바꿔야 되나? 아, 근데 이 방패 괜찮은데. 좋은 방패인데. 타임 5에다가 들어갈 만한데. 야, 저게 뭐야. 더 줘봐. 팍팍 전사 놀전 둘. 어우야. 세상에. 용병 먹은 애 없냐? 용병? 27짜리 먹은 애 없어? 한 명. 아, 쟤 이길 것 같은데? 3명 먹고 기병 3명 먹었어? 후스카를 하나에? 괜찮다? 붙자야. 우리 진영으로 싸워. 빨리 모여, 빨리 퍼져. 퍼지고 언덕을 살짝 밟기 시작했을 때 돌진. 잘 잡어. 그렇지. 그렇지. 앞살이야. 근데 괜찮은 거 맞냐? 어, 걔 쪽도 못 쓰는 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고 잘 싸우고 잘 싸우고 있어. 자, 전진군 잡았고. 괜찮은데? 이거 먹으면 이득이다. 몇 명 죽었니? 5명? 아, 예, 괜찮지. 어, 괜찮아. 5명 괜찮지. 하이티어도 있을 텐데. 이건 내가 찌른다. 저 말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만. 내가 받아가겠다. 회색 준마! 그렇지, 너 죽었다, 야. 딱 대라, 딱 대. 어우, 야.
야 너무 명곡 아니냐? 뒤돌아서 한 방에 쏘는 게 어딨니 세상에. 어디서 말을 갖다 바쳐. 꺼져. 어 치는 척만 하는 거 봐라. 어 야야 잠깐만. 아 왜 이렇게 기냐 이거. 그렇지. 어딨어 또. 야 말레나. 아 이딴 걸 못하면 어쩌라고요. 꺼져. 못할 바엔 부셔버리겠어. 아 건방이 요즘 땡기는데 다시 양손 도끼 쪽으로 입맛을 다져볼까? 화끈한 게 좀 땡기는데 나 몸이 건강해졌나봐 막. 그렇지! 나이스! 와 옷 준 거 봐라. 와 이거 두 개를 못 가져간다고? 저 좋은 걸?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 가장 필요한 거 나왔죠. 호스카를 안 가져갑니다. 적대로 돼 있으니까 지금 파이즈베린 8700. 약간에 데려가봤자 사상자만 나니까. 어 질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 조금씩. 양이 너무 줄어서 지금 복구가 안 되긴 한데 양이 준 만큼 이제 약한 애들이 많이 싸워서 그런지 나름 바깝합니다. 아 저건 너무 심했다. 어떻게 저렇게 먹었냐 14명으로. 잠깐만 그건 아닌데. 그건 좀 부담이 큰데 그건 좀. 가자. 전쟁도 못해 이 정도 숫자로는. 포로 많은 놈을 하나. 어 야 레벨 많이 오른다. 그렇지 오늘 값은 했네. 이 정도 업 했으면은 그치 오늘 값 했지. 야, 너 눈 도끼 없던가? 아이템 중에 글레이브랑 검 있던가? 양손은? 룬 도끼는 한 손이었지? 아, 그럼 뭐 도끼뽕을 못 먹겠네 어차피. 뽕 맛이 없네. 아 침묵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싸우냐 얘네. 아씨 와우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 아, 침묵 찍어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 얘네가. 나와봐. 야 여기 있어 나. 아 포로 풀어주기 할까? 자투 못 떠주잖아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맥스인데. 이리 와봐. 어우 야야야 훅 갈 뻔했네. 아우 야 세상 맙소사. 이리 와봐. 이실란은 한테 먹어달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요거지. 아, 야, 그걸 왜 떠나니, 야! 된 거야? 아, 안 올랐잖아. 왜 한 명 남만 떠나고 그래. 아씨. 두 명 죽었잖아, 그냥 쓸데없이. 아, 저 어떡하냐, 얘. 이리 와봐. 너무 빨리 오셨어요. 다 제거해버려. 14명 나도 한번 제거한다. 한 놈만 걸려. 흑기창의 위력을 보여주겠어. 전쟁군주! 아 뭐야 왜 누가 걸렸어. 야 누구야. 아 걸릴만한 건석지가 없는데 뭐 저기 걸려. 아 야 비켜. 아 적인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걸린 줄 알았잖아. 아 야 니가 가 아님 내가 가던가. 저걸 좌우로 갈라지네. 아씨 어 잘 꺾는 것 봐라. 그렇지 내가 치는 거 같진 않지만 뭐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잡았어? 난 창 쓰면 안 되겠어. 너무 나랑 안 맞나 봐. 전력적으로 저렇게 뛰었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늦었으니까 뭐. 난민 하나가 뭐냐.
그 많던 놀들은 다 해방해버렸어. 잘 썼는데 말이야. 뭔가 좀 운이 없는데 오늘. 아 저 자식 운이야. 저 저렇게 안 맞는 거 말이 안 돼. 야봐 꽂아서 그 이실란 꽂아 어디 갔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못 잡아 너. 어 자, 야 잡았니? 아니 나를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어딨니 세상에. 야 이걸 야야 야, 그거 말고 아 야 그래 야 그래 그래 몰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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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뭐 1밖에 안 올랐어 이씨. 2밖에 안 올랐군 2.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잘 와봐. 잘 오면은 바로 떡상이야. 좀 큰 사람 이겨야 되는데. 야 이거 맡아. 야 이거 물어. 야 이거 물어 이거 물어. 드셔라 있다 야. 드셔라도 가져가야겠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좀 물어봐. 그래 어디까지 갔니? 야! 그걸 왜 켜 그거를 야! 이게 무슨 경우냐? 어 이게 무슨 경우지? 왜 언제 이렇게 됐냐? 언제 저 골랐어? 야! 망했잖아! 살려면 망했잖아. 야 뭐야 언제 이렇게 된거야. 어디갔냐 얘는 또? 연두색은? 나 병사도 없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니? 아, 큰일났네. 예상 못했는걸 저건. 잘 가야된다. 훅 간다. 영웅 만나면은 훅 간다. 진짜 한 번에 훅 간다. 율리아 세다. 율리아만 믿겠어. 그래 그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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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나 장군 하나만 먹여줘 진짜 제발. 그럼 나 아 너가 너 때문에 못 먹겠다 야. 아씨 장군을 끌고 올까? 어 얘로 한번 이득 보고 장군을 끌고 오자. 잃었어. 돈 잃었어 지금. 공방이 없어. 야 주지비 좀 봐. 이리 와봐. 50명인데 안센 필요한은 올랐죠 지금. 27 그렇지. 야 이러면 몇이냐. 야 나 이거 안 죽는 거 아니야? 10이면은? 12 거의 안 죽잖아. 15가 안 죽는 건가? 도와줄게. 그렇지 4 올랐어 한 번에. 아 애매하네. 아령총체가 데려와. 가져갈 게 없어 지금. 뭐, 당장 뭐 전투 안 할 거면 써도 되긴 하는데 써자. 써야 된다 이거. 어쩔 수가 없구만. 레레벨. 아 그걸 왜? 아 깜짝 놀랐네. 아씨 초기 안 되는 줄 깜짝 놀랐네. 아 27까지만 찍으면 되나? 훈련 교관이 좀 아깝긴 한데. 당기누님. 플러스다. 이리 와봐. 나 너 먹으면은 내 생각에 너 먹으면 나는 이제 풀대. 무조건 100이야 상위병종으로. 너 먹고 바로 전쟁 합류하면 되거든요? 쿠알리스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바로 합류하러 간다. 이제 내가 저기서 알짱거려도 되는 게 작은 애들이 와도 내가 날 안 물기 때문에 이제 롤도랑
16도가 됐죠? 빨리 와봐. 27짜리 애생이 물어줄 것 같아. 나랑 된 거 맞지? 왜 이쪽으로 방금 왔냐? 밀려서 그런 거냐? 무관심하죠 지금? 나한테 관심 없어 쟤. 인간은 싫어하지만 나한테 관심은 없어. 어디 갔냐 얘? 천짜리가 어디 끌려간 거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얘? 천짜리가 어디 갔어? 천짜리를 지금 누가 잡아? 말티셰도 없는데. 말티셰가 있어도 일로 오지도 않을 텐데. 보리스 경? 진짜 어디 갔냐 얘? 필요할 때 뭐 필요할 때 없어 얘는. 내려갔나봐. 그런 거겠지? 여기 없겠지. 내려갔겠지. 없네. 내려갔네. 하... 밑에 쟤를 어떻게 찾아?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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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걸 이걸 사네. 이거 먹어야지 내가 싸우는데. 이슬란들 어디 갔어? 진짜 없니? 이슬라나? 우리나라 망하겠어 이러다가. 야, 잠깐만. 멈춰. 우리나라 망했어. 야, 이슬란들 빨리 나와 봐. 뭐라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 물론 여기서 할 만한 건 내가 하긴 했는데. 전사자입니다. 여기 있냐? 그럼 걔 어디 갔냐? 천명 여기 있네 하필. 어떻게 저기 있는데 못 발견했냐?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어디 가? 아씨, 뭐 어디 뭐 묻는 거야 이제. 아야, 그런 거 물지 말고요. 이리 오세요. 이거 이슬란드로 못 데려온다면 내가 널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야. 아야. 여기였지? 어디 갔냐 얘 또? 여봐.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야, 야, 뭐 얘 나만 보면 숨는 거냐? 야, 아니 필요할 때는 꼭 안 보여. 돌아와봐. 없지. 아, 나 음식 없어 이러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아 잠깐 어디가 진짜 어디 갔어 얘? 아, 오늘 운 너무 없는데?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이리 와봐. 진짜 없네. 아까 여기 있었잖아. 내가 얘 놓치니까. 근데 바로 사라졌다고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야, 말도 안 돼.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하루도 안 걸렸는데 그냥 아예 사라졌어. 아, 나 진짜 우리나라 망했어 이러다가. 이게 놀돌이를 이용하려는 쟤인가? 안 보이죠? 여기다 일라 짜자리 쪽으로 가. 아니 위로 가. 그러지. 아, 야, 짜자리가 봐야 잡지.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이리 와봐. 그렇지. 되냐 속도 되냐? 1.2에 1.8 된다. 훨씬 넘는다. 그렇지. 내 거 다 죽어도 돼. 포로만 먹으면 돼. 하... 떡상. 그렇지! 용병 12명, 기병 5명, 살려온 장군병 3, 넷셋. 레븐스턴 데려갈까? 하이랜드 필요하죠? 흑기사 필요하죠? 살레온, 큰창, 기병 2에, 귀족 하나. 종자 하나. 멜라틴. 모험가의 정의 사수의. 안돼. 쟤는 안돼. 정해야지. 레이브스터만 빼고 싸우자. 말레온. 아, 생각보다 그렇게 병주 좋진 않은데?
더 좋았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좀 별론데? 자투로 내려가자. 자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뭐냐? 칸이 안 주는데? 칸이 안 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칸이 안 줄잖아. 야, 왜 이렇게 많아? 그만. 시간 아까워. 이교도 데려갈 걸. 어때, 침묵? 7에다가 책 읽어야지. 이거 읽어야 되는데, 나? 이거 읽어야 돼. 저안 읽고 있었냐, 나? 읽고 있었겠지. 읽고 있었는데 내가 의식을 안한 거겠지. 야, 이거 너무 진짜 갑갑하다, 야. 이건 좀 심했다, 야. 이거 뺏기면 지금 과하지 않냐, 이거는? 살려면 가자, 빨리. 야, 너무 심했잖아, 이거는.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아니잖아. 저번 리셋 전에는 최강 나라였는데 내가 붙어서 그런가 봐. 내 죄야. 아, 뭐 없니? 다 적대니까 내가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데? 밥 줘. 일단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뭐. 아, 레이븐스톤 무관계 됐네. 다행이다. 아씨. 그럼 일단은 포인스브룩은 무사할 것 같네. 아마도. 야, 너무 신명나게 뺏겼다. 야, 그치. 심각한 거 아니냐, 좀? 아니, 위로 가자, 이럴 거면. 아니, 판매를 하고 와야 되니까, 일단은. 감사합니다. 근데 레이브스턴, 왜 이렇게 컸냐? 뺏긴 게 하나도 없네, 얘는? 여기서부터잖아. 이거까지. 이렇게 먹었네. 여기까지였나? 이렇게? 다 먹었네, 이렇게. 이것도 먹고 또? 열심히 일했구만. 안 보는 데서 열심히 했어. 보병들로다가. 어디. 여기서. 여러 번 했습니다. 세계 정복 몇번 했죠? 한 10번 했나? 아니,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다안 보이네. 꼭 필요하면 없어, 얘네는. 너냐? 아니지? 그냥 네이티브 두번 하고 다른 거 모두 했죠, 이것저것. 필요하면 없네. 그럼 지금 살레온까지 해서 아무도 없는 거냐, 노예상인? 다른 나라 가기도 좀 애매하고 뚫어야 되니까 라리안 안 되고 그냥 살려 다시 가야겠다. 불멸자였냐? 그렇지. 가져가 10,000원. 마땅히 할게 없네. 그냥 라리아가 뺏긴 게 크네. 라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놀토르 캐스트를 깰라 그랬는데 너무 금방 밀렸어. 이렇게 밀릴 정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게 밀렸다. 라리아만큼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먹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조합을 생각하면은 아 파이어즈 베인이지? 한번 때려봐. 어차피 뭐 할 것도 없는데. 9시간이야? 아 나 안 찍혀있어? 공손 찍어놨을텐데? 그래도 9시간이야? 사다리인데? 아 일단 나온거랑만 싸우고 저번 버전에서 이제 저번 버전에서 여기서 이제 후퇴가 안돼서 지게 될 경우 그래서 지금 패치가 됐죠. 세이프파일 날아갔죠. 그래서 끔찍했죠? 아 안 죽었냐? 야 그런 모자 쓰고 잘도 버틴다 야. 그렇지. 나는 뭐 수술이 이제 12기 때문에 손해보는 싸움을 해도 뭐 죽진 않으니까. 아 죽겠다 이거. 야, 너무 안 들어간다 근데 나 딜. 양손 쓸까 그냥. 너무 이번에 어 퇴각 되죠 이번에. 17명 정도면 나쁘지 않네. 아 전멸당했어? 언제 전멸당했냐? 100명인데 언제 전멸당했냐? 아 언제 전멸당했어? 아 몰랐지 나는. 아 그랬냐? 아휴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훅 가네 아주. 아 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왕이 잡혀있니 어디? 왕을 만나고 싶은데. 이번 회차 처음 아닙니까? 보로? 왕 벨몬페이요? 아 뭐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거기 있는 거야? 아 근처네. 싸우고 있냐? 아 남작이잖아. 야 어딨어 왕은? 여기 있구나. 야 작살 났는데 이거? 여기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주? 이길 수 있는 거야? 못 이기지 300인데 나 병사 최소한이라도 좀 들고 나올 걸 그랬네. 도망갈 수 있게. 맛있어 보이냐? 일단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금 도와줘봐. 나 대화해야 돼 쟤랑. 아야 잠깐만. 도와주긴 개뿔. 작살났구나 저기도. 야 나와봐 나와. 도망갈 수 있냐? 도망와봐 도망와봐. 아 대기 할 수가 없네 이거 무서워서. 잡으면 끝장이라. 아 나는 적당히 때리고 빠질라 그랬지. 이렇게 될줄 몰랐지. 말티셰? 말티셰 나왔네. 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네 지금 붙어서. 여기다 말티셰 데려올 수도 없고 체력도 안 차있으니까. 몇 명 남았어? 11명? 집에 가야겠다. 어떡하냐 나 탈출했어? 어 잘해. 야야야야야 제일 위험한 다리다 이거 세상에서. 왕 있지 있어? 있는 거 맞아? 없어? 아 왕 아직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본데. 아 이거 빡센데. 감시자도 데려가자. 새 삶을 시작해야겠어. 안 되겠어. 발라노르 왕관 먹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왕 있니? 없네. 대화라도 좀 걸어보자. 너도 모르지? 대기나 하자. 아 이거 그대로 날려먹었네. 큰일났네 이거 시간. 크리스마스 여파야 이게. 어떻게 이거 탈출했다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우리 이렇게 오래 걸렸나? 비교적 금방 오지 않았나? 야 나도 어떻게 된 건 거냐? 군주지? 그렇지 잘했어. 하이에나
왔다 왔다 왔다. 야, 왕왕왕 왕. 왕 제발. 제발. 왕 누구였지? 왕, 야. 날 제발 해방시켜 줘. 영광이었습니다. 꺼지시고요. 공방 막아버리는 거 아니지? 돈도 없어서 필요합니다. 일단은 징집 적당히 하면서. 아, 이 신갈족이 왜 보이냐? 빨리 모으러 가자. 그래서 우선 우리 그 뭐였지? 놀도록 캐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거르겠습니다. 정통속도 많이 먹었고 꿀릴 거 없어요. 정통속 녹아달 안한 상태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우리 애들 다안 왔니 아직? 퀄리스 보석 줘야지 맞다.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새 시작이야. 명이 어때 지금? 아, 얘 뭐야? 명의 명성 나쁘지 않네. 도망 나올 만했어. 자기 나는 자기가 지켜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 네 명이네. 농부지. 돈못 주죠. 사교도 말티시 있으면은 활성화 됐을 것 같은데 돌아가겠습니다. 야, 말티시랑 잠깐만, 진짜 실화야? 내가 이거 왜 껴야 돼? 내가 껴야 돼? 아, 나 이거 껴야 돼? 아니, 나 이거 그냥 들어가서 장사보라고 나오려고 그랬지, 이거. 아, 강제로 해야 돼, 중립영웅은? 아, 처음 알았네. 아, 이거 이거 좀 아니잖아. 아니 근데 이기면 몰라. 이기면 명성도 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경험치도 먹을 수 있고. 아니 난 등록이 안 된대 여기에. 무역하러 왔는데 돈 찾으러 왔는데 강제로 꼈잖아.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아나 심지어 창이라서 싸울 수도 없는데 말이야. 야, 잘 싸운다 되게. 야 끊어지는 것 봐. 아, 끊어지는 것 봐. 아. 교환비 좀 보소. 답 없죠? 가서 경험치 조금만 빨고 빠지자. 빨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하도 세가지고 얘네. 아, 너 누구니? 아야. 풀어줘. 그래,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붙잡힌 주제. 아, 나 중립영웅 저렇게 되는 건 처음 알았네. 아, 함부로 끼면 안 되는구나. 아돈자. 전부 활성화 시켜주고요. 돈 왕창 날렸지, 지금? 아, 나 갑주 날라갔어? 아, 씨. 발론 브레이. 말레온. 체즈. 살레온. 알타르. 동선 짜였죠? 저, 일단은 체즈 했네, 거릅니다. 아, 거르 구역에는. 이 군단병 좀 짜야겠다. 슬슬 이제 20레벨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군단병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도 지원 안 하네 계속. 날타르가 좀 먼데. 아씨. 아, 가 걸러 그냥 날타르를. 좆될 뻔. 2만 원이나 있네 아직. 와, 심각하네 이거. 큰일 났네. 야야 잠깐만. 아, 깜짝 놀랐네. 아, 돌아와.
몰랐잖아. 우리 편인 줄 알았잖아. 창문 데려갑니다. 필요하죠? 말레온. 말레온 체즈. 필요해. 여기서부터 새 시작을 하면 되지 뭐. 가자 빨리. 그렇지. 많이 해방시켜놨기 때문에 체즈 빨리 가자. 말티즈 위치 생각하면은 돌아가더라도 돌아갔구나 이미 시간상. 빨리 가 그럼. 날타르가 더 위험하니까 기병 많으니까 오히려 얘네가 피하기 쉽죠. 도움도 되고. 야 빨리 빨리 물어 빨리 물어봐. 그렇지. 잘했어. 잠깐 이게 다요? 아 농부 한 명이 뭐니? 아 진짜 연맥이는 건가? 드샤르가 나와. 여기서 큰일났어. 개판이야 지금. 어, 환영해 환영해 환영해. 10명이거든요 제 지금 침묵 동료가.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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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아리스테어 경.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반이네. 많이 모았네. 너무 쉽게 봤어. 너무 잘 풀려서 지금 게임이 교관 다 찍혀있네. 얘는 타임 줘. 타임 7이면 다 들어가겠지? 숙련도 200에 신갈 좀 올리지 말자. 아 애매하네 이거. 대기하면서 일단 넬타르를 목표로 잡으면서 가고 여행자가 있으면은 소재를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할 게 없는걸? 아빠가 없으니까 뭐 생존도 보장이 안 되고. 빨리 이동해. 말티셰 저거리면 안 닿지? 어 좋아 좋아. 여섯 명째. 네 명 남았다. 그렇지. 나오죠 슬슬. 오 제발. 아 위험한데 여긴? 세파타를 뺏겼어? 아 잠깐만 나 옷 없어! 아 진짜!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보병은 군단병으로 가고 기병은 드샤르로 가겠습니다. 기병 빠르게 붙여서 진영 못 잡게 하고 보병으로 달려드는 빠르게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빠르게 빠르고 강하게 제압된 전략으로. 어 야 소금 이건 사야지. 170원까지 사야 되는데. 아 됐어. 아 나 진말이 없네 진짜. 어 밥만 더럽게 맞네. 하이랜더? 데려와. 뭐 없니? 이 정도면은 뭐 길바닥에서 설마 20명 나오는 건 치진 않겠지. 레벨도 좀 되는데. 불일기 같은 거만 안 나오면은 안전하게 가겠다. 아 왜 자꾸 이상한 짓 하려 그래. 아 그렇지. 몇 명이야? 7명? 좋아요. 있냐? 아직 있니? 그렇지. 8. 둘라 맞다. 안센 발론브레이 안센만 잡으면 된다. 한 명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안정적이야. 갓발을 사고 싶은데 윤리아코 뺏어버릴까? 너무 깡패인가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빠 디자인이. 아 지금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있냐? 나 안 팔고 왔구나. 아 저기 소금 안 사지 비싸게. 하, 애매한 건 파네. 발롱브레이 사야겠다. 기사단권은 못 입잖아. 힘이 16이라서 18이어야 됐나? 일단 올라가자. 꽤 시간 지났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레슬리까지 거의 다 해소했죠? 마이너스 4 챌린지는 가자. 발롱브레이 멜라틴? 갔을 것 같은데 이미? 안세니가 마지막에 합류해 잡고. 안세니가 제일 중요한 놈인데. 오 있네. 오, 이렇게 안 도망갔냐? 오, 합류하고 싶었구나 너도. 5명, 6명, 10명 딱이야. 전투력 순으로 맞춰놔야겠죠. 다시 안센 제일 밑에 깔고요. 레슬리? 레슬리 장비 좀 봐. 억센 거 부숴 아주. 율리아, 알리사, 우드센, 알리스테어 경. 카베라 왜 이렇게 위에 있냐? 카베라가 율리아 밑이었나? 아 왜 여기 비슷하겠지 뭐. 레인 경 어딨어? 아 위에 있구나. 아 레인 경 내려야지. 레인 경이 좀 약하더라고요. 이 정도 낫겠지 뭐. 공병 필요군.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팬돌은. 아 이게 무슨 고생이냐 기자. 근데 나는 오늘 꽤 했거든요. 일단 침묵을 했고 레벨도 많이 올렸어요. 불만 없습니다. 아 사실 불만 많은데 없는 걸로 합시다. 피곤해지니까 사람. 내가 잘못한 건데 누구한테 불만 있겠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스펙을 저렇게 비싸게 저 힘으로 판다고? 반스킬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네. 야비스까지 일단 가자. 가 센터풀 돌아가던가 하고. 지금 꽤 안전적인 위치거든요? 예, 수익도 다 들어오고. 꿀릴 거 없어요. 압류된 거 없잖아 지금. 잠깐만요. 살리온 왕이랑 내가 안 친해서 압류가 되려나? 어 압류된 거 하나도 없죠? 어 좋아요. 박원해 나. 이런 거나 좀 가져가지. 괜히 샀어. 이 꺼져 이씨. 어 짜증나. 어우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야. 흑강 그리브. 옷도 없는데 저걸. 아 별론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 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방어력이 좀 낮은데 방어력이 55 정도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입으려면. 지금 머리 하나 있으니까 통치자.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돈이 없구나. 소금 살래? 소금이 역시 소금이야. 일주일만 되게 하자. 아 다음 주에 보자. 아 빠른 복구 좋아요. 다 복구 됐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득이죠 손절했으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살레온 알아서 부활할 거예요. 원래 저렇게 몰려 있으면은 플레이어가 없으면 알아서 부활합니다. 이상하지만 게임 좀 이상해서 그렇지 알아서 부활할 겁니다. 어. 할 수 있을까? 아, 좀 심각한 걸? 야, 이건 뭐 완전 포위됐잖아. 합정군 맞았어. 그 진시황 이전에 제나라처럼 됐어. 무장보병 해야죠. 기병. 좋아요. 어, 조합 괜찮죠 지금? 이 신갈 쪽 해도 되죠 이 정도면. 하이랜더도 있고. 웃자냐 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책이나 읽을까? 드샤를 올릴지 군단병 올릴지. 근데 드샤를 올려야겠지? 아 군단병 올려야겠지? 어 드샤는 일단은 먹이로 줄 거고 군단병 올리러 갑니다.
너무했네 이거는 좀. 야, 좀 봐주면서 해. 아, 900명이면 밀수 있거든요, 심지어. 한번 세게 들어가면 밀어요, 심지어. 아, 위험한데 드샤르가 밀겠는데 저걸? 깜짝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안 센? 내가 왜 왔냐? 아, 그거 하러 왔지. 아, 네, 이제 다음 목표는 이런 애들 끌고 가서. 아, 야, 왜 자꾸 나쁜 짓 하려 그래? 아, 씨. 너무 잘 뺏은 거 아니냐, 제국? 야, 저번에 리셋하기 전에 그 복수를 제대로 하는데? 내가 저승사자야. 내가 있으면은 다못 싸워. 야, 그래, 빨리 물어봐. 물수 있어, 물수 있어. 물수 있어. 그렇지. 합류, 그렇지. 사상자 없이 잡아먹고요. 친밀 또 챙겨주고요. 13이고요. 야, 맛있는 거다 처먹어줍니다. 살레온, 내가 미안해. 다 밖으로 빠졌어. 내가 잘못했네. 나 잘못했구만. 군단병 나오죠? 아직 군단병이 양산될 시기는 아니거든요. 한참 남았는데. 왜 드샤르까지 된다고? 습격자로 하자. 강탈자가 내가 알기로 이제 투차이고 얘가 이제 궁기병으로 아는데 어그로 끌어줄 때는 궁기병이 약간 이제 도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분산 잘해주기 때문에 궁기병으로 하겠습니다. 돌진하면 금방 죽으니까. 13이면은 적당한 승부로 한 3, 4번 걸면 될것 같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 한 방이니까 책을 3권을 다 읽자 그냥 아싸리. 얼마나 읽었어 지금? 지능책이 78이지. 금방 읽으니까 맘먹고 대기하면은 아 군단병까지만 딱 맞춰서 읽어야 되나? 아직 군단병이 양산될 시기가 아니니까 레벨업만 하면은 딱 이제 21만 넘어가면 되는데 애매하다. 이거 살레온이 잘 풀렸으면은 내가 이거 내가 버전별로 이게 약간 파워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3.92 버전 할때 살레온이 이겼으니까 난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대충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회 잡아서 독립하려고 그랬는데 독립은 개뿔 살레온 지금 하나 남았죠 지금. 야 상상 못했다 야. 너무 일찍 먹혔어. 사실 예정대로 20일 찍고 친밀도까지 해서 템도 맞추고 이제 중립용 사장 나가고 뭐 그렇게 준비를 짰는데 양산 시기를 지금 못 잡았기 때문에 군단병 양산이 되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뭐 배신을 때린 다음에 독립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 들어가서 또 샤바샤바 해가지고 또 독립하고 야 그런 계산을 짰는데 게임 굴러가는 꼬라지가 예사롭지 않다. 지능 올라갔죠? 10 찍어야겠다. 닳은 책 팔아도 됩니다. 까먹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나 팔라고 알려주셨군요. 아, 그리고 읽는 것도 안 했네. 나 바본가? 빨리 하자. 어디 보자. 이 가만히 있어 돈도 들어오기 때문에 행동을 취한다. 책을 읽는다. 아, 둘다 지금 친밀도죠? 인벤토리. 그쵸, 둘 다죠? 빨리 읽자. 대기해야 읽습니다. 이동하면 못 읽어요. 이동하면서 읽으면 뭐 어떤가 싶은데, 못 읽습니다. 20 넘어가면이었나? 뭐30 아니었죠? 20이었죠? 버전업이 돼서 다른가? 일단 10은 넘었고요. 20이겠지. 왜 있어 여기? 살레온은 이제 사라질 거야.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당기느님, 너희 말 내려야 될것 같은데? 너희 말 내리고 솔직히 말 타서 이득보 시기를 지났다 이제. 이제 조합을 짜야 되거든요 슬슬. 노예들한테 말은 사치예요. 슬슬 조합 짜야 되기 때문에 말은 나만 타면 돼.
너희는 걸어 다녀. 저번이랑 다르게 내가 안 지켜져 있었어. 가방량이 조금 불편하긴 하다. 가방이 많으면 짐말도 많이 넣을 텐데. 이런 애들 타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탄다고 더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죽는 게 다기 때문에 진영을 어느 정도 짜놓고 이제 뒤에서 후열해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은 너는 후열해서 도움을 못 주는구나. 그냥 전사로 싸워. 그냥 살아 그렇게. 오히려 레벨업을 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하긴 하죠. 장비 상태도 그렇고 달려가서 전투력이 되면은 내가 보내겠는데 전투도 안 되면서 달려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너도 타지마. 솔직히 너 얘가 엄청 세기 때문에 말투도 더 약하거든요. 레설다이랑 레벨이 안 되니까 변경을 못하니까 두겠습니다. 변경하려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레벨 몇이지? 지금 18이기 때문에 12를 올려야 돼요. 너무 높아. 말은 두 개로 충분해. 내가 낄 거. 강제 뚜벅이행. 네사리가 서서 쏘면 얼마나 센데. 왜 말을 타는 거야 미개하게. 자꾸 나간다. 아, 11%야 언제 읽어 이거. 코알리스도 필요하고. 작업을 걸러 갈까? 난 좀 많이 돌았기 때문에 파괴자 같은 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 살레오니 아직? 아직 정신 조율이 덜 됐구만. 와, 이거 심각한데? 야, 전투 부대죠. 아, 야, 자. 군주네. 아, 파괴자 안 나왔어, 이제? 놀도르 하나에 36차지 안 되잖아. 못 이기네. 습격자 무장보병. 아, 검사 9명 너무 먹고 싶다.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거 검사 9명밖에 없잖아. 아, 근데 너무 먹고 싶은데 검사 9명은. 야, 한번 떠? 놔두지 말자. 아닌 것 같다, 살짝. 놔두지 말고. 아, 침묵이나 그냥 할까, 물리적으로? 물리 침묵? 빨리 합류해봐. 너무 많이 합류하면은 적게 올라가긴 하는데. 1 올라갔죠? 뭐, 안 올라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 거 죽는 것보다 낫지, 뭐. 야, 그렇지. 전략가가 1 증가합니다? 나이 먹고 뜨는 게 있구만. 아, 저런 거 끼면 안 되죠? 하. 별론데, 이거? 아, 너무 꼬였어. 아, 솔직히 전혀 나쁠 게 없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아, 20일 찍기 전에 내가 나오게 될 줄 몰랐어. 출가할 줄 몰랐어. 아, 자투가 제일 만만한데 자투용이 없네. 못 이기죠? 아, 사고도 세니까. 이렇게 100 채우는 건 조금 시기가 아니야. 야, 이거 뭐야? 7명? 야, 대박. 아, 좋구만. 단비 같구만. 아주 달콤해. 이 정도면 비벼지겠는데 자투도. 아, 빨리 보내야겠다. 위로 올라가야겠다.
구름마. 틀만 잡히면 세니까? 아, 저 어디서 나오더라? 아, 저렇게 펜돌럭 써놓으면 내가 모르지. 가보자. 기병은 끼지 말고. 아, 눈 아파. 순식간에 복구 했네. 아, 어디서 나오는 애지? 어디서 나오는 거 떠나서 여기도 뭐 한 명쯤 있지 않을까? 아까 멜라틴도 알짱거렸잖아. 아, 아니 아니구나. 누구니 그럼? 어, 480명? 보통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새벽 이사가 별로 없네. 그냥 7명 있지 않나? 아, 이길 수 있는 게 없네. 아, 그 하하가 지금 제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애인데, 6명 중에 없으니까 뭐. 아직 살레온이야? 사상교육 안 끝났어? 아직 버티고 있냐, 아직? 신기하네. 지들끼리 싸우는구만, 나라 완전 멸망시켜놓고. 아, 살레온이 떡상하기 시작할 때 같이 껴서 약간 비비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각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21일이 더 너무 중요하니까 정동승 노가다도 못하고 또 전쟁을 걸 수도 없고 함부로 그시기 하네. 안센 30 찍어야 되나? 아, 찍어야겠지? 기계 찍어. 어, 이제 찍어야 된다. 그렇지. 유기병 씁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 갔냐? 아, 뺐구나. 아, 뺐습니다. 아, 이제 안 쓸 거예요. 아, 다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병사를 짭니다. 아, 유기병 쓰기에는 자투는 오래 걸려, 전투가. 아, 잡을 수 있긴 한데. 자투는 그냥 보병으로 뭉쳐가지고 받아낸 다음에 때려 잡는 게 제일 빠르니까. 한번 싸울 때 10분, 20분 걸리면은 멘탈 나가기 때문에. 군단병으로 하고, 어그로는 이제 첫 타는 드샤르로 받아내고, 의병으로. 바쿠스가 나, 야, 바쿠스 웬일이야? 아, 근데 바쿠스 지금 가져가기 좀 그런데. 바쿠스는 내가 반란 일으키면 뒷감당이 안 되는데. 일단 수락만 해두자. 어, 정통 노가다도 안 됐고, 약간 프리로 하다가, 놀도를 일단 깨놓고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립령도 좀 조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야, 너 2200명이야? 오야 어썸한데. 아, 빨리 쿠알리스 하나가 필요한데. 나 군대야. 몇 명 있냐? 아, 별거 없네. 방랑, 흑기사? 종자? 아, 내 취향 아닌데. 몇 명 있냐? 어, 왜 그 많던 용병들 다 어디 갔어? 막 끼고 살더만. 아, 세이프 파일 날라가셨죠? 저도 날라갔습니다. 3.92 버전에서 3.93으로 올라가면서 사라진 거. 나도 놀랐어요.
스팀 자동 업데이트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버전을 내리면 된다고 듣긴 했거든요. 아니, 난 그냥 하려고 해. 왜냐면은 저번 버전에서는 이제 공성전 앞에 나온 거 때릴 때 후퇴하면은 디미트가 너무 커서 언제 먹길래. 아, 제목 나오는구나. 아직 95 애매하다. 여기까지만 올려도 되겠다. 밥이나 잘 먹여야겠어. 아, 그 정도면은 그냥 한 해차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해요. 그 정도면은 개인기사단 나오면 사실 개인기사단 너무 세가지고 나중부터 어차피 재미없는 부분만 남은 거잖아요. 완성하는 게 희열이지. 그 정도 했으면 지겨워서 나는 그만하고 싶겠다. 억울하긴 하겠다. 재미 이제 한창 만들어진 거 재미 볼만한 시기일 텐데. 베트남 원정군. 아, 어딨냐 얘네. 중립영웅 다 없어졌냐. 그렇다고 말티셰를 이길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냐 이거. 말티셰 따라다녀야 되나? 너무 쎄 얘는. 오바야. 지금 에토스가 먹혔으니까 이게 황제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여긴 야노스에 있을라나? 다른 데 먹은 데 있냐 도시? 도시만 빼고 다 먹었냐? 도시는 오히려 없어. 왕 어딨니? 아까 여기서 알짱거렸었는데 칼렌다인에서. 근데 그거는 뭐 전투 때문에 그런 거겠지? 야 이거 알리사 좋아. 레벨업은 꾸준히 되고 있죠. 얼마 안 남았죠? 캐슬 대비하면. 좋아 좋아 좋아. 다 찍혀있네 필요한 거. 아, 이 정도로 부족한데. 드샤르. 드샤르 여기까지 마실 나왔어? 야, 살레오는 그냥 이제 문 닫고 살아야겠다. 파산 신청해야겠어, 쟤네는. 먹고 살라면은. 멸망하겠는걸, 저거. 침묵이나 하자. 책도 읽어야 되는, 이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그냥 올렸을 텐데 내가 너무 싸도 다녔어. 할 것도 없는데. 대기나 하자. 책이나 읽어. 오늘은 캐스트까지만 딱 받는 걸로 끝내자. 지업도 많이 짜여져 있고 데려가서 한번 붙으면 되니까 저기 자투 캐스트만. 이길 수 있을까? 세 번 붙으면 이기지 않을까? 100명인데 나도. 여기다 이제 용병으로 해서 좀 애매하긴 하네. 수가 많아버리면은 약간 이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양을 허용량을 넘어버리면 내가 확 밀려버리니까 자투는. 아휴. 얼마나 읽었냐? 책을 왜 이렇게 늦게 읽어? 나랑 똑같네? 학생 때 책 읽으라 그러면은 한 장 읽으면은 청소하잖아요. 평소에 청소 절대 안 하는데 청소하고 싶어지잖아 막. 딱 그거야. 무슨 놀도랑 침묵 다지는 책을 읽어. 야, 어떻게 침묵하는 걸까? 나 그게 더 궁금하다. 놀도르의 역사를 이해하고 대화 소재로 쓰는 건가? 놀도르의 문화를 이해를 한 다음에 놀도르가 이제 숲을 보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옆에 살짝 와가지고 여자 꼬시듯이 와서 윙크 한번 딱 날려주고 나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여행지 얘기하고 막 식물결처럼? 그렇게 해서 침묵하는 거야? 어썸한걸. 장기님 나름 잘 올라간다. 언제 잘 읽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읽었으면 좋겠네요. 주루카 나왔다.
주르카 30% 넘어가. 아, 야, 얘 벌써 다 먹었어? 야, 음식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다 먹었다고 벌써? 이제 내가 하도 굶기니까 동료들이 굶어도 뭐라고 안 하네요? 맨날 굶기니까 그냥 밥 없는구나 싶네 그냥. 그러니 하네 막. 미안하게 사람 또. 75 적정선이네. 여기서 얘기할까 그냥? 여기서 해야 되는데. 82% 거의 다 읽었네. 설마 이거 뭐 5 올라가지고 못 올리고 그런 거 아니겠지? 10은 올라갈 거지? 에이 설마. 야 그럴 거면 그냥 길바닥 걸어다니는 게 훨씬 빠른데. 책이나 읽어 빨리. 쟤는 성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읽어버리면 되잖아. 개인기사단 올리면은 좋아요 올라갔죠? 24로 10 올라가네. 쟤네 황혼의 기사단 사는 것보다 센가요? 황혼의 기사단 살 수 있게 한간? 귀족 기사였나? 그리고 벤 구구공 먹어버리겠소. 자 맞았죠. 여기였나요? 이쯤에 생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였나 이거였나. 잡으러 가죠. 어우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침입도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아, 간격 어떻게 돼? 협동적이야? 야 협동적인 건 또 좋네. 아 240이나 돼? 야 200 될 줄 알았는데 못 이기겠는데 이건? 일단 한번 붙어보자. 어떨지 모르니까 언덕을 이용해 싸우면 되지. 놀드르가 안 도와주나? 다 보여봐 다 보여봐. 딴 건 몰라. 투창이랑 방패기 때문에 아마 약간 비교적 잘 버티면서 싸먹으면은 바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진영 없이 그냥 닭돌이죠? 자투라서 평소에 하는 그것도 안 된다. 진영 짜면서 만약 오면은 벽으로 몰아가서 탈출시킬 텐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타력 메타 안 도와줘요? 협력을 하는 의미가 없어. 아니 대기나 하자. 우리 기병들 다 어디 갔니? 좀 뭉쳐봐. 코앞에서 싸서 좀 잡아야겠는데 한 20명만 잡고 20명이든 50명이든 잡고 깎아내야겠다. 어차피 나 말고 잡는 거 없잖아요. 얘네가 공격 안 당하죠? 가라. 투창 그만 던져. 글레이브를 뺀 내 잘못이야. 글레이브가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창이라도 받아갈까 얘네? 그렇지 그렇지. 아 교환 잘 되고 있죠 의외로. 아직 뭉쳐있는 거 오면은 빠져야 되니까 적당해서 내가 죽고 적당히 싸먹다가 죽고 그 다음에 가자. 아 나 좀 죽여줄래? 좋아. 어그로 나 끌고 죽었죠. 아 심각하다. 조금만 더. 오 많이 제거했네. 가자. 많이 제거했네. 사기도 오히려 얻었죠? 불만 더. 아 깜짝 놀랐잖아. 아, 잠시만 죽는다고 이제. 어우 깜짝 놀랐네. 이렇게 까면 되겠다. 조합 괜찮았어. 사실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합이 있긴 한데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수술이랑 상추출을 찍어놨으니까. 상추출은 좀 적지만 수술이 많으니 찍어놨으니까 진흙기가 둘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창병으로 좀 섞어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군단병이 약간 발이 빠르지 않나? 아 이건 안 돼. 살려면 안 되죠? 창병이 좀 느리긴 한데 어차피 지금 틀이 안 잡혀서 느리니까. 아 깜짝 놀랐네. 말티즈 박살난 줄 알았네. 패드너 용병 없냐? 신갈리안 창병이 땡기는데? 누가 보이했냐 이번엔? 좀 나오면 안 되냐? 누가 보이했는지? 아 뭐야 얘는. 아이씨 잠깐만. 야, 양손검으로 선방을 때리네?
오, 10m. 오, 8명. 좋아요. 좋은 거 나왔죠? 아, 애매하게 좋은 거 나왔네. 좋긴 한데, 내가 안 낄 만한. 직전력 나왔고, 가자, 이제. 한 번 더 붙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민병. 아, 무조건 원거리 없이 가겠습니다. 원거리 있으면은 어차피 딜도 못 넣을 테니까. 방패 말조합이기도 하고 상대가. 아, 야, 이거 좀 너무. 어, 여기까지 내려왔어, 얘는. 미친놈인가? 이리 와봐. 반응도 안 하는데? 나 뭐 물기라도 하냐? 그냥 독고다이야. 회복 조금만 더 하자. 하룻밤만 더 지새자. 부담이 좀 크다. 가기 전에 고기 하나 먹어. 싸움 전에, 결전 전은 역시 고기를 먹어줘야지.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다 꺼내놨는데 오늘 거먹을 수 있을까, 시간상? 아, 나 오늘 알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아씨, 시간이 없네. 게임하려면은 하루가 너무 짧아. 게임하느라고 하루가 짧아. 게임이 최고지. 요즘같이 발달된 시대에 누가 밖에 나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 집에서 게임해야지. 미개하게. 원신이야? 밖에서 놀아야. 아, 집에서 놀아야지. 미세먼지다. 무슨 지금 날씨도 춥고 얼마나 위험한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강제 환기 환통 기구 샀거든요. 창문 사이에다 딱 끼는 거. 그지같이 나왔더라고요. 역시 돈 10만원, 돈 10-20만원짜리 기계는 쓰레기야. 항상 느끼는 건데, 10만원, 20만원을 혹해서 사면은 쓰레기 같은 것보다 애매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환기가 날 죽이네. 안 그래도 고혈압 환자인데 말이야. 아, 잠깐만. 야, 가지마 가지마. 실수로 갈 뻔했다. 야야, 가지마 가지마. 저기서 뭉친다고? 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아, 빼야겠다 이건. 아씨, 이걸 뭉치면 안 되지. 아무 진영이 그래도 그렇지. 오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언덕 바로 밑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화살도 안 맞고. 어이, 너무 진영 좋다. 근데 미쳤네. 오기만 하면 그냥 싸먹겠는데. 좀 미리 가 있어야 되나? 얘네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앞라인에 싸우면 얘가 합류를 하니까. 아까 별 낑긴 것도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102명 대 지금 198명. 나쁘지 않죠? 첫 돌집만 잘하면은 잘 싸먹겠어. 일로 와봐. 여기까지는 바라지 말고 저기서 그냥 싸먹자. 중간 거리에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싸우기만 해도 일단은 어떻게. 야, 뭐하니? 안 올 거야? 나 미리 죽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교환비 보려면은? 어그로 좀 끌다가 쌀 수 있는 위치까지 왔냐? 그치, 미리 죽어놔야지 내가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빼니까. 나름 지금 잘 싸먹고 있죠? 어우, 야, 왜 이렇게 잘 먹냐? 호로록하고 맛있는데 그냥? 드샤르 몇 명 지금 넣어놓은 게 의도대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지금 힘을 분산해주고 있죠. 남은 것들을 잘 쓸어먹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원거리 군기병들까지 저 먹으러 가져갔네요. 지원이 아예 없네요, 지금. 잡는 몇몇은. 그러니까 5대5만 나와도 세상 이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빠지면 될 것 같다. 조금만 더 싸우다가 많이 남았으니까. 야, 잘 싸운다, 야. 금방 잡겠는데. 그만. 10명 죽었어! 야, 좋은데? 아, 솔직히 전혀 노가다 없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건데, 동료 레벨도 지금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되게 잘 비비고 있네요. 이 조합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아, 근데 기병이 빠지면 약간 불편해지거든요. 기병이 드샤르 습격자라서, 군기병이라서 이제 어그로 잘 끌어서
얼굴 잘 끈다기보다는 이제 뭐 붙어가지고 그냥 찔려서 죽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창병 데려가자. 창병이 더 잘 찌를 것 같다. 기본 베이스가 이제 군단병이 있으니까 군단병이 앞에 서고 자동적으로 이제 리치 차이가 나니까 뒤로 밀리겠죠, 창병이. 드샤르는 그만 데려가고 내 생각에 저거 다 잡을 때까지 기병 안 죽을 것 같고 다음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겠는데? 아 뭐 벌써 이렇게 다 모였어? 빨라. 어딨어? 어딨니? 있구나. 군단병, 장창병, 경보병, 민병, 검사 좀 올리자. 창문 밑으로 하이랜더 좀 올리고. 하이랜더 뭐 어차피 다 갈 거 아니야? 다 나갈 거 아니야? 아 이게 필요가 없는데. 뺄 필요는 없으니까. 무장공병에 270에 65. 나쁘지 않네. 조금만 더 대기하고 싶은데 그냥 싸우는 게 낫겠지? 두 번 싸우면 이기니까 어차피 이제 뭐 정비 안 하고. 아 용병 계열 유지비가 비싼데 지금 상황에서 용병 장교 정도면은 전 괜찮게 봅니다. 왜냐면 걔가 이제 스펙이 좋으니까 당장 올공방 상태라서 유지비도 감당할 수 있고요. 어 좀 애매하게 오는데? 아 일로 와봐. 저기서 맞물릴 수 있을까? 빨리 와. 기병이 좀 느리네. 아 위치가 좀 애매한데? 다이렉트인데 빠지자 그냥. 허 애매하게 나온다 자꾸. 내가 진영을 잘못 짰나 본데 빠질까 그냥? 뭐 어차피 그렇게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냥 싸우도록 하죠. 상대 이제 뒤로 안 빠질 정도만 가서 부딪히겠습니다. 궁기병 역으로 잘 끌어주면은 뭐 미리 보내야겠지? 아까처럼 지금?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제 안 죽고 싸워도 되겠다 이뻤거든. 근데 죽는지 안 죽는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얘네가 안 죽여주셔야 내가 사는구나. 나쁘지 않은데? 궁기병이 끌고 갔죠 저 뒤쪽으로 지금 전쟁군주랑. 뒤로도 빠졌고 뒤로 꼬이고 있고 조금씩만 와주면은 그치. 나쁜데 교환비? 어 생각보다 나쁜데? 아 5대 오면 나쁘지 않네. 아 이거는 좀 너무 옅었어 언덕이. 어 9명 죽고 대기만 하고 싸워도 되겠다. 100명 남았죠. 안전하게. 아 야 살려면 그만 데려와. 안전하게 싸우려면 다 다음 거에서 결전을 해야겠는데. 연전을 해서 근처에서. 어 이제 기선 하나 나왔네. 드샤르? 제국 나와? 왜? 아까 드샤르 아니었어? 왈븐. 아. 어, 이제 가서 붙으면 되겠지? 가자. 어딨냐? 보리스 경 패배했네. 400짜리 있었는데 이게. 어딨어 100짜리. 파랭이 어딨어? 파랭이 어딨니? 야 어딨냐?
사실 이 퀘스트가 가장 레벨링하기 이제 확정적인 건데, 왜냐면 경험치 먹기가 좋으니까 붙어놓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딱 동료들이 뭐 경험치 먹은 것 같은 느낌은 없네요. 경험치 때문에 한 거기도 한데. 어디 갔냐 얘? 이렇게 마지막쯤 되면 없어. 여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깜짝이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밑까지 갔어? 뭐갈 쫓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내려간 거야? 딱 예쁘게 나왔죠, 조합. 부딪히면 되겠다. 진영이 좀안 좋진 않네. 그렇지, 이런 진영에 싸우면 안 지지. 바로 오지? 어디서 오는 거야? 나만 안 보이나? 그때 돌진 한번 시켜주면은 대충 방이 잡히는데, 저 뒤에 있나 보다. 우리가 가자. 괜히 애매하게 왔다가 진영 짜러 갈 수도 있으니까 가죠. 아, 살레오는 거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미들 창병까지 힘드니까 중장병은 꿀 땡기긴 하는데. 아, 저기서 오는 거야? 일로 와봐. 꺾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아, 여기서 싸우면 딱인데. 오긴 하지. 여기까지 앞에 돌것 같아. 불안해. 딱 여기 싸우면 이제 대박인데. 여기 궁기병 갈 것도 없다. 여기 끝내준다. 이 정도면 중립병도 잡겠다. 야, 이거 중립령도 썰겠는데, 이 정도면? 잘 잡혔구만? 아, 썰어 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그로가 끌린 게 없고, 이제 정면전인데도. 기병이 사람보다 느려졌어. 우리가 약간 위쪽에 있어서, 머리도 때릴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기병 대 보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경보병 대 중장보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우, 좋아. 깔끔해, 아주. 그렇지. 이리 와. 맛있구만. 창 거리도 안 나오고. 근데 창이 확실히 버프 된게 좋긴 하다. 찌르기가 이제 근접에서 들어가니까 딜로스가 확실히 적어졌네. 딜로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 창은 이 정도 거리면은 거의 딜이 안 박히는데 딜 들어가긴 하죠? 볼을 보니까 아예 못 들어갈 정도의 범위인데. 그래, 이래야지 창 쓰는 맛도 있지. 창병도 재밌는데. 창 쓰는 게임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찾으면 많긴 한데 약간 좀 이제 갈리니까. 아, 디아블로나 발더스 게이트처럼 이제 창이 있는데 이거 약간 쓰기 약간 좀 거지기 한거. 이건 확실하니까 손맛도 있으니까 자꾸 찌르면은 이렇게 패치해줘야지. 배너로드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셀라나 창이? 시버리도 창이 엄청 세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 그 포하너랑 그런 느낌으로 셀라나 그러면 붙었을 때 약간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이제 방해되는 것만 빼놓으면은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붙으면 약해도, 뒤에서 아 깔짝대면은 세다. 이런 식이면은 운영하기도 편하고. 너무 기병 특화돼 있어, 장이. 전멸. 밥이 없었네. 아, 이런 거 있었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사냥꾼 둘? 이제 이 퀘스트를 깨게 되면은 이쪽에서 놀돌이의 성이 활성화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 성 맞죠? 성이 활성화 되면은 경험치 많이 주죠. 이런 걸 원했어요. 16,000. 쿠알리스로 병사 살때 이제 더 저렴하게 많이 살 수가 있죠. 뭐 쿠알리스를 손 많은 건 맞는데 더 많이 주니까. 난 그걸 안 쓰기 때문에. 그걸 소모되는 것보다 그냥 센게 좋아서 능력을 사는 편인데. 뭐, 뚫어놓으면 좋으니까 경험치도 많이 먹었고, 실제로. 이만한 퀘스트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권한이 생겼죠. 명성과 이제 레벨업. 신전대 그냥 주면 안 되냐? 나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뭐 버전이 옛날에 제가 이제 정복했던 세계 정복했던 버전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추가돼 있지 않을까요? 레슬리 민첩 몰려야겠다 이제. 민첩 조금은 있어야지. 또 사람인데. 기어다닐 순 없으니까. 무슨 오우거 마냥 힘만 찍을 순 없으니까. 25. 수술이랑 응급처치 위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이제 빠르게 회복시켜서 기병으로 소진 안 해도 빠르게 회복시켜서 합류할 수 있게. 많으면 세네 번까지 회복되지 않나? 한번더 싸우면 이제 응급처치 총량의 이제 절반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장착병 하죠 뭐. 이 정도 템포면은 분단병도 있으니까 검투사 해도 되겠는데? 검투사 좋진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어우 야 이거 이미지가 바뀌었네. 원래 성모양이었는데 엘라크라이. 저는 이거를 세계 정복할 때까지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 세더라고요. 응접실로 가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 있죠 NPC가. 이런 식으로 뭐 눌러주면은 싸워서 뭐몇번 이기면은 뭐 올려줬던 걸 기억하는데 얘네가 워낙 세기 때문에 굉장히 세거든요? 잘해야죠. 별로 안 세네? 맵도 많이 바뀌어서 원래 숲에서 싸워서 어딘지도 몰랐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이거. 괜찮은데? 아란두르는? 아 이게 이 녀석이 이제 부대를 좀 저렴하게 합류시켜 주는 거고 장비 있지 않았냐? 아 맞아 이런 애가 있었지. 대작법 같은 것도 있고요. 대작법이 아마 이제 개인기사단 업그레이드인 걸로 알아요. 물어볼 게 있고요. 훈련 토너먼트 숨겨진 성뭐 이런 게 있고요. 장비 나좀 살까? 이걸 원했어 난. 너무 능력치가 높아.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공성이나 수성 같은 거. 아, 공성은 사실 뭐 별로고 공성도 뭐 중요하긴 한데 활을 쓰게 되면은 수성할 때 너무 좋으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제가 여기 루나모가 있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이게 이제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머리통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더 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그냥 고대갑주가 더 세네요. 그쵸? 약간 밸런스가 바뀌었나 보죠 내가 했던 버즈랑은. 그냥 훨씬 세죠? 머리, 몸통, 다리 전부 다. 이제 이것도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거랑 이제 왕관도 기사단이랑 친목질을 해서 기사단의 지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갖다 주면은 더 높은 티어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 되게 저렴하지 않습니까? 엄청 센데 비해서. 동료 하나쯤 해줘도 되겠어. 돈도 남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말도 있고. 장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불편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벼운 만큼 경장갑인데도 중장갑 같이 방패도 있고요. 보다시피 방어력이랑 저항률이 굉장히 높죠. OT와 방패 중에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최강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공사의 의복 58에 18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검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길이도 길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이랑 이 검이 있는데 이런 류의 검이 이런 형식의 검이 이제 바짝 붙었을 때 가끔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고 내가 오른쪽으로 검을 휘두르면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내가 100 미치면 맞는 걸로 알아요. 아마 이건 맞을 거예요 아마. 아마도 좋은 검 있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찌르기가 있네 디자인 이런데 곡검 같은데. 장화 있고요. 장화 홍련. 아, 자꾸 헛소리 하는데, 장화, 의복, 놀두르 화살. 이런 거는 이제, 놀두르를 죽이게 되면은, 드롭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된지 모르겠어요, 장비들이 전부.
왕관이 있으면은 뭐 필요 없긴 한데 축구 같은 거는 왕관을 뭐 여러 개뭐 독립했다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뺏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예쁘다 이거. 오래된 건데 기사투구랑 스펙이 똑같아. 저렴하죠 나름. 이 검만큼은 내가 갖고 가고 싶네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한손 무기로 싸울 거면은 룬 무기를 얻기 전에 이거 이게 필수일 것 같다. 아, 이거 부쩍 가져가고 그 밖에 이제 뚜껑을 바꾸고 싶긴 한데 아직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오는 걸로 하죠. 검은 내가 동료 주겠습니다. 내가 끼고 있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많이 이득 봤죠? 저 정도 검이면은 거의 이제 뭐 양손 무기급. 관통력은 이제 꿀리긴 하지만 속도 빠르니까 나쁘지 않지 않나? 동료들 볼까? 10m 갖고 있는 애들 거 바꿔주자. 레인경. 아, 이런 거 끼고 있었어? 아, 비기한 녀석. 아, 저런 거 끼고 있었어? 저러니까 못 싸우지. 아, 짧고 느린 거. 나 써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거. 한 번만 써보고, 좀 많이 들어오죠? 5,000원 정도. 아, 너무 지금 세가지고 다 도망가네. 90짜리 도망가네. 한번 붙자. 내가 알기로 갑주 중에서 악마의 가죽인가? 아, 악마의 가죽이 아닌가? 악마가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게 드랍이 되는진 모르겠는데 완력 수치가 60인가 뭐 엄청 높은 걸로 들었어요. 예, 들어가지고 그걸 못 입는 걸로 압니다. 아마도 뭐 사실상 이거 놀러 입는 게 제일 뭐 디자인도 예쁘고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왜안 덤비냐? 가자 우리가. 지정 잡는다 쟤. 야 가서 그냥 선빵 때려. 나 기병 보내고 보병이랑 가야겠다. 휘젓기만 하고 군기병이니까 살거 아니야? 금방만 안 놓으면은 나한테 이제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 빨리 가봐. 아 이런 검을 썼단 말이야? 하, 씨. 나는 빠르죠? 같은 스펙이면 아무리 해도 컴퓨터가 훨씬 빠르더라고 때리는 게. 내 피지컬 문제지. 그냥 컴퓨터라서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붙어 싸는 게 이제 목표기 때문에. 붙어. 찔러. 찔리지 말고 찌르라고. 언덕이다, 살짝 언덕이다. 여기서. 자, 밀어버려. 그렇지. 야, 30사 박혀. 이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타임을 찍으면은 저는 이제 5니까 40%가 더 올라가죠, 데미지. 앞들이 세면은 그만큼 세지기 때문에 무려 방패도 쓸수 있다는. 아, 왜 이렇게 잘 버티냐 얘네. 보병도 많아. 아, 빨러 강해. 군단병 때리지 마. 그렇지. 그렇지. 아, 검 좋다야. 기여도가 차원이 다르다. 룬 검은 이것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더센 거에다가 이제 보석까지 막으면 더 세지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죠. 나보고 뭐 했냐? 버렸냐 설마? 아, 놀랐잖아. 아, 여기서 뭐 버린다고 해서 인벤토리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기분상. 찌르기. 그렇지. 찌르기 데미지는 혐의였어. 아, 야, 그걸 맞으면 어떡하냐. 그렇지. 야, 좋구만. 앞으로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미천도 열어놨고요. 이거랑 별개로 내가 기억하기로 이제 아까 쿠이구펜한테 쿠알리스를 내고 장비 창을 열면은 이제 모든 종류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나와서 뭐 임모탈이라던가 흑단 기사단 기사단 장비부터 해서 이제 사교도 장비도 있고 전부 모든 장비가 있는 걸 알아요. 뭐 악마 같은 거 빼고요. 아주 특별한 거 빼고 사람이 못 끼는 거 빼고. 난 저거 열어놓고 괜찮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저것도 열기 때문에 장비 열 생각은 없는데. 자투 한번 한명 들어올래? 이기는 군대 맛좀 봐야지. 아, 세졌다. 자투 100명도 그냥 썰어. 나도 세졌고. 쿠알리스 하나만 더 먹으면 이제 포로 찍어가지고 쿠알리스 막 먹을 텐데. 저는 뭐 천천히 올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야, 너도 좀 능시가 답이 없었구나. 다 피부는 튼튼하네, 야.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 아하!